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 30대 가정주부가 안방에서 갓난아이와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살짝 눈을 떴는데 아주 아연실색했답니다. 응? 왜요? 한 남성이 이 주부와 갓난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모르는 남자가요? 괴한은 화장대에 놓인 가위를 들고 주부의 얼굴을 겨누며 현금 약 50만 원과 금반지 등 귀금속을 강탈해갔습니다. 와... 보시는 것이 강도가 침입했던 다세대 주택의 안방입니다. 강도는 여기 창문 밖에 사다리를 두고 창문을 넘어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피해를 입은 집은 1.5층인데다가 계단 옆에 창문이 있어서 표적이 되기 쉬웠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범인이 혹시 흔적을 남겼나요? 창틀과 화장대 앞 마룻바닥에서 범인의 족적을 발견했습니다. 많이 훼손되어 있었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안방을 드나들면서 족적이 많이 지워졌던 겁니다.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과학수사요원이 현장 감식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인 주부만 남기고 다른 가족들은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조금 뭔가 이상했다고 해요. 어떤 점이요? 말을 좀 극도로 아끼고요. 어쩐지 좀 몸을 떠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뭔가 다른 피해가 있었다는 거죠?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성폭행 당하셨나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지문, 정액, 타액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서 DNA를 채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 발생 후에 72시간 정도가 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성이 떨어져서 증거로 활용되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과학 수사 요원들이 빨리 잘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을 하면 강력반과 여성 청소년계가 나눠서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성 경관이 현장에 같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강도 신고로 출동을 했잖아요.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여성 경찰관이 출동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몸에 남긴 증거물 이거를 스스로 채취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면봉을 피해자에게 주고 얼굴이나 귓불 같은 부분에 범인의 타액류가 묻어 있을 만한 부분을 닦아내는 거죠. 타액은 구강상피세포가 안에 대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DNA가 잘 검출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면봉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오. 성폭행을 했는데도 DNA를 남기지 않았다니 정말 철두철미한 범인 아닌가요? 초범이라면 현장에 증거를 남기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이제 연쇄범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당시에 연쇄 강도강간 사건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범인이 남긴 단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추적을 시작을 해야 되죠? 그때 피해자가 결정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범인이 침대에 있던 이불로 자기 몸을 닦고 그 이불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강력계 형사들이 탐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집 가까운 그 주변에는 CC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경 한 300m까지 넓혀가지고 CCTV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드디어 이불을 들고 간 한 남성이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그 남성이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고 걸어가는 영상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어딘가에다가 이걸 버린 건가요? 경찰이 포착한 장소는 바로 의류 수거함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경찰이 약 20개가 넘는 의류 수거함을 수색을 했는데요. DNA가 손상되기 전에 이불을 빨리 확보해야 하니까 아주 다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저게요. 열쇠가 다 채워져 있어요. 아. 그래서 의료 추거 차량이 그 이 도착할 시간대를 포착을 하고 범인이 버린 이불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DNA 검사만 하면 이 성폭행범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겠네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다가 DNA 감식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감식 결과가 도착했는데요.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드디어 스모킹건을 찾았네요. DNA가 일치한 용의자는 1970년생 김민재였는데요. 바로 신상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데이터가 검색이 됐어요. 김민재가 강도상해죄로 이미 2009년도에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김민재는 이미 그 포항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아니 뭐 분신술을 쓰는 뭐 홍길동이랑 뭐 전우치도 아니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거죠? 몇 번이고 신원조회를 반복해서 했는데도 결과는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DNA 검사가 뭐 틀리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DNA 검사의 정확도는 99.9999. 100%죠. 사실상 거의 100%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아마 형사들 그때 이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건 미제 사건으로 가겠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에는 그 DNA가 같을 수 있어요. 쌍둥이는 같아요? 과연 범인이 일란성 쌍둥이일까요? 일란성 쌍둥이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개그맨이자 트롯 가수로 활동 중인 형 이상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개그맨이자 트롯 가수 동생 이상민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두분 똑같으세요. 아니요. 셔츠 색깔만 다른 거 빼고는. 그렇죠. 똑같이 생겨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저희를 못 알아본 적 있으셔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한테 혼나가지고 도망친 적이 있거든요. 하필 그 도망친 곳이 제 방이었는데 네. 방문을 여시더니 혹시 상호 어딨니? 상호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저를 혼낸 적이 있으세요. 제가 회를 못 먹거든요. 제 동생도 회를 못 먹고 뭐 이상형도 비슷하고 같이 자는데 갑자기 가위가 눌린 거예요, 제가. 누가 제 다리를 잡고 이렇게 질질 끄는 느낌 듯한 그 가위를 받아가지고 딱 깨가지고 형한테 얘기해보니까 형도 똑같이 누가 다리를 잡고 질질 끄는 그런 가위가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 이야. 이쯤 되면은 영혼이 하나로 묶여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그 한 개의 수정란이 두 개로 분열하면서 각각이 이게 두 개의 개체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의 DNA 염기 서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중에 이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한 사람이 범죄자면 네. 나머지 한 사람도 범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총 30쌍의 성인 남성 쌍둥이의 이 범죄 일치성을 확인한 실험이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이제 한 명이 범죄자였을 때 다른 한 명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약 77%였다고 하고요. 아유, 거의네.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약 1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와, 범죄와 유전이 관련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래도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죠. DNA도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맞아요. 뭐 이런 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뭐 이런 것도. 맞아, 맞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 이 태어날 때 DNA가 똑같지만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영향을 받아서 차이가 생겨요. 범인의 나이나 이런 또 음주나 흡연과 같은 생활 습성도 이런 변화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연구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경찰은 일단 용의자가 정말 쌍둥이인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해 봤는데요. 와, 궁금하다. 있네요. 형제가 있네요. 같은 연도에 태어났네요. 아마 생일도 같겠죠. 맞습니다. 태어난 날이 똑같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바로 일란성 쌍둥이였던 겁니다. 쌍둥이 형의 이름은 김민준이었어요. 과학수사 요원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맡았던 그 일선 담당 형사들 입장에서는요. 생전 처음 보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대로 하나 배운 거죠. 제대로. 당시 형사들에 의하면 쌍둥이 형 김민준의 신원이 드러났을 때 간담이 서늘했다라고 해요. 그랬을 거예요. 형사들도 설마 쌍둥이일 줄은 몰랐던 거죠. 바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병원 치료 내역부터 휴대폰 가입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김민준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으면 카드도 쓰고 휴대전화기도 쓰고 그럴 텐데. 형사들은 몇 가지로 딱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외국으로 도주했다. 두 번째는 사망했다. 이때 형사들이 김민준이 살아서 숨어 있다면 적어도 유선방송 같은 TV는 보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 전국 가입자를 확인했는데요. 포항 지역의 통신 서비스 가입자 중에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김민준 사건 발생 2주 뒤에 경북 포항의 한 원룸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조사해봤더니 별다른 직업은 없었고요. 강도지사에서 동생 김민재의 옥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쌍둥이 형제가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나쁜 짓 하고 또 그 돈으로 서로 사식도 넣어주고 영치금도 보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두 건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주부 성폭행 사건을 저지르기 불과 세 달 전인 2012년 12월에도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그 당시에 김민준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가정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주방 창문을 통해서 집으로 침입을 했는데요. 곧장 안방으로 가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옆구리에다가 과도를 들이대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아, 똑같네.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결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현금 5만 원과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성폭행까지 이어졌어요. 와. 불과 석 달 전인데 이때 왜 김민준을 검거하지 못했을까요? 당시 피해자도 피해 사실을 숨겼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렵고 또 범인이 보복을 할까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또 형 김민준의 범행이 뭐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닙니다. 저게 다? 야, 범행 당시에 금품을 훔쳤잖아요. 이걸 전당포에다가 팔았거든요. 네. 추가로 드러난 범행만 18건이었습니다. 시가 928만 5천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했습니다. 주부 성폭행 당시에 강원도 삼척에서 저지른 절도로 이미 수배 중이었는데요. 경찰에 잡힐까 봐 삼척에서 서울로 도주를 했다가 범행을 저질렀어요. 와, 수배 중에 또 범죄라니 진짜 간도 크네요, 진짜 이 사람은. 범행을 저지른 지역을 보시면 강원도가 3건, 서울 동대문구에서 14건, 그리고 강동구에서 1건이 보고돼 있습니다. 대부분 다세대 주택가였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은 보통 가스관이 집 밖으로 노출돼 있어요. 이 가스관을 타고 2층, 3층에도 침입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김민준은 악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용이한 집만 노린 거죠. 남도 강취해가지고 성폭행하고 사식 넣어주고 했다니까 더 열받는 것 같아요. 완전 상습범인데다가 수배 중에도 또 간 크게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맞아요.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궁금하네요. 그 수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위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징역 14년, 정보공개 10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선고를 내렸고요. 3개월 뒤 고등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김민주는 20번이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연쇄 범행이었죠. 하지만 범죄자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범행이 거듭되고 교묘해질수록 범행에 대한 데이터도 그렇죠. 경찰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신원은 DNA 분석으로 바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일란선 쌍둥이의 범죄도 DNA 분석으로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하. 일란선 쌍둥이라는 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지금은 다 잡힙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한 일란성 쌍둥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현장 경찰이 현장에서의 촉, 그다음에 직감, 관찰력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뭐 스모킹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과학만으로는 해결을 못하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스모킹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범인을 잡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경찰의 굳센 의지 아닐까요? 오늘 스모킹건 여기까지입니다.